우리 사회의 어떤 분도 만만하지 않은 시기에 조직의 살림을 유지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협의회는 1년에 2천만 원 정도 쓰는 조그마한 단체입니다. 하지만 사업 보고에 나와 있듯이 씨앗 수집에서부터 박람회나 전통 미식 워크숍, 한반도 토종벼 남북 교류 협력을 위한 활동을 하였습니다. 개별 도서관들은 운영과 함께 증식 활동을 하였고 나름대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 곳도 있습니다. 2019년에도 활발한 활동을 기대하면서 간단하게나마 연말을 지켜볼까 합니다. 1. 조직의 정체성을 고민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협의회는 전국적으로 13개 씨앗 도서관이 가입한 상태입니다. 전국적으로 씨앗 도서관에 대한 관심이 있고 지역의 씨앗 도서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지자체 차원의 조례를 제정하는 부분과 더불어 씨앗 도서관 설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단순히 전국 씨앗 도서관들의 협의체는 아닙니다. 지자체 단위의 씨앗 수집 활동부터 박람회나 전통 지식 수집 등의 활동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직 조직 설립 초기이니 활동이 이어지면서 영역이 정해지겠지만 우리 내부적으로 범위를 정하고 선택과 집중이라는 고민을 이어가야겠습니다. 이 홍보 활동을 활발히 하길 바랍니다. 지금 협의회는 온라인에서 이렇다 할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은 업데이트가 되지 않고 있는 상태이고 카페도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단지 소개를 위한 홈페이지가 존재합니다. 조직의 이상에 맞게 사회를 정비하고 다양한 정보들이 오가는 활동생활로 거듭나야겠습니다. 3. 조직된 시작 도서관들의 연대와 교류를 강화해야겠습니다. 지금 가입된 시작 도서관들의 상황은 천차만별입니다. 소수인원의 활동관으로 운영된 곳이 있는 반면에 100여 명 이상의 회원들을 조직하고 교육 프로그램 진행을 진행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미 조직화된 도서관 입장에서는 큰일이 아니더라도 신생 도서관은 참으로 답답한 일들도 있습니다. 서로의 현황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이끌어내는 협의회가 되어야겠습니다. 두 번째 열리는 총회인가요? 그렇죠. 만 2년 되었죠. 만 2년. 그럼 오늘의 만 2년째 맞는 이 정기총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이제 씨앗 도서관이 이제 처음에 시작한 거는 9개 단체가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계속 매년 새로운 씨앗 도서관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전국적으로 100개 이상의 씨앗 도서관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정말 올해는 이상하게 기운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슬로우푸드랑도 연대를 하고 임원 경제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하고도 연대하면서 이제 시드볼트, 국립 백두대가 수목원과도 이렇게 연계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근데 더욱더 기쁜 것은 우리 안양 씨앗 도서관에서 토종 조례가 통과가 됐어요. 아, 조례가요? 네,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올해는 정말 뭔가 되는 해 아닐까. 뭘 해도 되지. 아, 그러면 안양시에서 조례가 통과됐다는 것은 토종운동이 제도권 안에서 인정하는 그러한 사례가 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럼요. 경기도에서 최초거든요. 아, 그래요? 예. 어느 시도 이렇게 토종조례가 있는 시가 없어요 지금. 아하. 그래서 이제 화성에서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서 안양이 먼저 돼버렸어요. 토종이 이렇게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지기 시작한 게 불과 한 3-4년 전밖에 안 되는데 근데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토종운동에 참여를 하려고 하는 건 있지만 아직까지도 그 길을 몰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씨앗 도서관 협의회가 있다는 존재감을 잘 몰랐거든요. 근데 이렇게 총회를 통해서
이런 대회를 통해서 그것이 이제 대외적으로 홍보가 되면서 토종 운동을 할 수 있는 참여할 수 있는 어떠한 채널이 구체적인 채널이 어디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게 됐거든요. 이를 겸비해 국민들 입장에서 이 토종 운동에 참여하려면 어떤 길이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시야 도서관 협의 회원으로 참여를 하면 되는 건 어떤 겁니까? 저희는 이제 중앙 조직이잖아요. 저희는 전국 조직이죠. 그쵸. 전국의 중앙 조직이기 때문에 각 지역 시야 도서관에 참여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그 지역에 그러니까 주변 지역에 시아도서관이 있다면 그 지역에 참여하시면서 활동가로 교육도 받고 함께 참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면 전국 시아도서관 협의이기 때문에 네. 전국적인 지부가 있다는 거죠? 네, 네. 그 지부를 찾아가시면 된다는 겁니까? 그럼요. 지금 현재 우리 팔도에서 네. 지부가 다 팔도마다 있습니까? 이 센터가? 아, 현재는 5개도? 5개도? 가 있나요? 어쨌든 네. 이렇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는 이제 전국의 도가 다 시아도서관이 세워지는 그날이 있으리라고 합니다. 이렇게 2019년 전국 시아도서관 협의회 정기총회 및 시안나눔 행사가 수원시 권선구청 대강당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요거를 진행해달라는 거죠? 맞죠? 이만희 대표 감사사무국장 운영위원상임위원 협력위원장을 이 기간이 돼서 새로 선출을 선임을 해야 되고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에 대한 어떤 안을 혹시 갖고 계신 건 있으신가요? 기준 운영위에서 하신 건 없어요? 자, 그러면 이게 인류 담보에 필요하네요. 대표! 대표 선임을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추천을 지금 해 주시고요. 빨리빨리 합니다. 추천을 주십시오. 대표, 다음 교수의 대표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은재 대표님 추천하겠습니다. 네, 기존 대표님, 박은재 대표님을 추천 한 건 눌렀습니다. 또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예, 그럼 단일 후보가 됐네요. 단일 후보를 선임하는데 여기는 투표 방식인지 뭔지 모르겠는데요. 박수로, 박수로, 박수로. 여기는 박수로 처리한다는 기준이 있나 봐요. 아, 일단 잠깐만요. 자, 단일 후보가 되는데 여기에 반대하시는 분, 기꺼이 반대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되는 분 의견 있으면 손을 들고 일어서서 말씀해 주십시오. 셋째기 전에 얘기입니다. 하나, 둘, 셋. 예, 반대하는 사람이 없는 걸로 나왔습니다. 동의하신 양 선생님, 네. 짜고 하시는 거 아니죠?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현장에서 하는 거죠. 아, 예, 현장에서 직접. 대표 박영재님을 대표로 하는데 동의를 구합니다. 동의하시는 분 뭐 말씀을 해주시죠. 네, 동의합니다. 네, 동의한다고 했는데 지금 어느 분이 잘 몰라서. 네, 그 다음에 동의하는 거에 반대하시는 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제 방식대로 하겠습니다. 자, 반대하는 분들이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추천이 한 분이 되셨고 또 거기에 대해 동의해 주셨기 때문에 대표는 박영재 기존 대표님이 다음 그 기간 동안 대표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대표가 선임됐기 때문에 다음 이 운영에 대해서는 이 대표님을 이 임원선임의 그 요거 하는 의장으로 다시 제가 지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해 주신 유선희 선생님께 윤성희 사장님, 그, 예, 슬로프도, 한국 슬로프, 국제 슬로프 상황협회에서 마세방주 위원장님을 만났는데요. 예, 저랑 너무 잘 알아서 너무 잘해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와 사무국장, 그 다음에 운영위원
다음에 한정위원장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추천 받겠습니다. 좀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틀어주세요. 여기 지금 씨앗도 갖고 온 게 있어요. 강동은 도시농업의 가장 선도적인 2019년도 사업 및 예산 승인. 그렇죠. 출발도 빨랐지만 2019년 사업 시에는 심화도 굉장히 많이 됐죠. 이 수집.